전에 이제는 그냥 그쩌려다가 가는 거 아니냐. 본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참 정말 미스테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그렇게 앞에서 병자처럼 하고 있고 밖에는 나오면 이렇게 활발한데 미스테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찍고 계세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척을. 불쌍한 척.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엄마가 안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책을 나가주는구나.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그걸 엄마는 이제 역으로 얘를 다시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으로 보내야 되겠네. 세트, 드라마 세트장으로. Hệ thống siêu thị dành cho thú cưng Petmart.